벙커원 특강. 예, 감사합니다. 김용민입니다. 벙커원에서 작년에 1년 가까이 서식을 했습니다. 쭉 있는 동안에 항상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사회를 보고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없네요. 제가 저를 소개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맨얼굴의 예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것은 우리 동력 출판사의 전문인께서 벙커원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관련한 책을 한번 써볼 생각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뭐 나름 또 이 종교의 전문가로서 또 한번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또 돗자리를 펼쳐주신다 하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난 1년 가까운 이런 집필 또 정돈 과정을 거쳐서 11월에 나왔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자, 은혜 받은 거를 저기 뭐야 별표로 준다면 한 몇 개? 안 읽었구나. 에이, 사고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분에 넘치게도 예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게 기독교라는 종교는 뭐 삶의 근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서 그리고 사회에 들어서서 제 삶은 그 교회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뭐 흔히들 많이 하는 모태신앙. 저를 뱃속에 넣으셨을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상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너무 말라가지고 정말 어머니의 그 고통과 시름을 자아내게 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외에 청평에 가면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령의 불벼락을 받으신 이후로 어디서 한약을 잘못 가져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이 상태입니다. 예. 성령을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됩니다. 예. 그랬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교회 한 40년 가까운 세월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뭐 요즘 감정노동이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감정노동의 강도로 말하자면 모든 직업종 가운데 최고가 목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이제 양심적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뭐 남의 그런 불만과 이런 그 아픔을 다 받아주고 또 그 모난 그런 성격까지 다 끌어안아주는 그런 목사들은 감정노동 가장 많이 받죠. 그러나 오늘 밤 PD 수첩에 나오시는 조은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정노동 별로 많이 안 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과를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개신교계 방송사에 PD로 들어가서 2년 다니다가 조용기 목사를 비판해서 잘렸고 또 2년 동안 또 케이블 TV 그 CTS라고 돌리다 보면 나오죠. 거기 또 이제 편성 PD로 있다가 또 그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잘리고 그렇게 참 풍파 많은 세월을 겪었고요. 팔자에도 없는 교회 개척이란 걸 해서 이 벙커원에서 일요일마다 또 예배를 함께 보는 이런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사실 그 안전한 직장에 다닐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뭐 말로는 뭐 예수 복음 은혜 성령 구원 그리고 이런 온갖 그 기독교적 용어를 쓰면서도 예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광야로 내몰리고 숱한 세월 속에서 고초를 겪고 또 이제 보수 목사들로부터 폐륜화라는 얘기까지 듣는 상황에 이르러서 진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같이 폐륜화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폐륜화가 돼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오늘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범죄자 예수의 그런 죄목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따져봤습니다. 막말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개새끼도 아니고 소새끼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야. 야 이거 진짜 이건 거의 압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었고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전 정화라고 불리는 그런 행동을 했었고요. 내란. 내란까지. 내란은 사형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내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가져가라. 이거 바로 무상, 무상복지. 좌경입니다. 좌경. 게다가 이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수천 명씩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선동. 그리고 불법 집회를 한 집시법 위반. 예. 그랬었습니다. 예? 아 그렇지. 불법 의료행위도 했네 보니까. 의사 면허도 없으면서 뭐 눈 먼 사람 눈뜨기 하고 말이죠. 이 지체 장애인 이렇게 세우고 불법 의료행위까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뭐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진짜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가진 자들에게 찍히면은 없는 죄도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것은 바로 사형 아니었습니까? 십자가형. 당대 가장 잔혹했던 형벌인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는 왜 이들에게 밉보였는가? 밉보였기 때문에 그런 허물아닌 것들이 불법이 되고 결국 내란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 도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한 점입니다. 갈릴리. 갈릴리가 양촌 옆에 있는 갈릴리가 아니라 시골이었습니다. 서울로 말하자면 강북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대 잘 사는 사람들, 지주들은 예루살렘에 살았고요. 갈릴리는 소작농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예루살렘에 그 지주가 살았고 갈릴리의 그 땅의 주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 자체로 일단 굉장히 위협의 대상이 됐던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청년한테 도저히 그냥 묵고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그 저희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이 마태복음에 가면은 수많은 율법들이 제시가 되죠.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이건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그 가로채지 말라 이런 구약의 율법을 이 예수는 상대에게 음욕을 가져도 이거는 범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키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든 것. 그래서 이제 그 당대 그 후대의 그 신앙인들 중에는 예수가 가르친 법대로 살아야 된다. 더 어마어마한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의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키지도 못할 그런 율법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라!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건 아주 중요한 반어법이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 바리새인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십계명에 적혀 있는 그런 율법을 지키면 자기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력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든지 상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오더니 그보다 더 엄격하고 지킬 수 없는 그런 온갖 율법들을 다 늘어놓는단 말이죠. 살인하는 게 진짜 뭐 이렇게 사람을 상해를 입혀가지고 죽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다수 한국의 개신교회들의 그 신자들은 어떡합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러잖아요. 미워할 수 없죠. 어떻게 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미워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은 도저히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는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미워하지 마. 예수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수구 기득권 부패 정치 세력과 결탁한 목사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이런 방패로 오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반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절대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예수 앞에 모여 까맣게 모여있는 사람 중에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만 잘 지키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만하게 이를 데 없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앉아있었습니다. 너희들한테 야,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뭔 줄 알아? 사람을 죽여야 살인한 게 아니야.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건 살인하는 거야. 너 지킬 수 있어? 이 말이었다는 거죠. 이 맥락이었다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너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까부는 친구들한테 까불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 멘트를 갖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후대의 그 교부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음욕도 품지 말라. 그래가지고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다 끝끝내 도저히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기를 잘랐어요. 그리고 남들과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겁니까? 이게 블랙 코미디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만들었냐?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다. 인간 누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면서 나 스스로 그 부끄러움, 죄인임을 자각하면서부터 구원의 그 길은 시작된다라고 예수는 말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비슷한 말을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로마서 13장이 떠오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이 무슨 말씀이냐.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시대,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살면서 이 땅에 많은 개신교 교회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로마서 13장을 강연했습니다. 이게 뭐냐.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온 그 신자들한테 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니? 권력에 순종하라고 했어. 왜 까불어? 시위하지 마. 어? 그 반정부 투쟁하지 마.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운 그런 것이니 아, 너희들은 그 권력에 순종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만 이런 설교가 나오고요. 김대중 노무현 때는 이런 설교가 절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했던 목사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사학법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머리 깎고 십자가 들고 행진하고 그 십자가도 그 바퀴를 달아놓고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로마서 13장 왜 바울이 그런 뜬금없는 그런 말을 했는가? 그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는데 뭐 그 좀 깊이 연구한 분들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로 많이 이주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겠죠.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
이주를 해오다 보니까 로마인들로부터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개무시 당했어요. 얼마나 자존심 강한 유대민족 아닙니까? 유대민족입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무시를 당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혁명을 일으키자, 전복하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모양이죠. 그랬다가는 몰살 당할 것 같았다. 이렇게 바울은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제하라. 이 권력도 네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니까 대들지 말고, 야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이 나온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 다 자르고 딱 그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은 이게 아주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승되어 온 이 성경의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박근혜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권력도 아닌 측면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권력자에게 충성하란 말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 구성원, 민중들이 동의한, 합의한 정상적인 그런 헌법체계, 즉 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순종하라.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자, 하늘에 중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벙커원 교회에서 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야, 이런 걸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뭐 말을 좀 하고 싶은데, 하여튼 로마서 13장 이야기는 그렇고요. 바울의 그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봤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 선민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신의 선택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식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유대인 출신이고요, 바리새인 못지않은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균등하고 평등한 것이다 해서 이방인들 혹은 유대인들 상관없이 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혜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기독교를 믿어야만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인식하기 쉽지만은 그 시대에 그런 평등 사상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사고와 철학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예수 이야기를 하다 바울 이야기로 갔었는데, 예수가 행했던 이 당대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미움받게 된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릴리에서 구원을 선포했다는 점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점이죠. 놀랍죠. 예루살렘이 아닌 왜 갈릴리로 갔을까? 정말 무식하기 이를 데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 의리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니 그렇게 예수가 사랑하고 또 앞장서서 끌어안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뭐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구출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돌을 던졌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 자체는 예루살렘을 후미에 둔 것입니다. 우선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체로 이미 당대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단단히 찍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파괴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율법 만능주의를 파괴했다, 이렇게 봐야 정확하겠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그것을 멀리하거나 금하는 것 자체를, 이것을 굉장히 경원시했던
이런 이들을 굉장히 천박하게 봤습니다. 이 사건 기억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한 그 몸을 팔던 여인이 붙잡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땅바닥에다 뭘 쓰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건. 여기는 함정이 있었어요. 진짜 예수가 이때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했다. 혹은 완전 이쪽 편에 서서 돌 던져라 했거나 돌 던지지 말라. 어느 것을 답해도 이 정말 궁지에 몰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돌을 던져라 했다면은 월권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그 사형 집행은 아무리 돌을 던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자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 네가 이거를 했단 말이야? 너 살인한 거네? 이렇게 이제 몰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살려줘라 그랬으면은 너 율법을 어긴 거네? 나쁜 여자 이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넌 거역해?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예수는 궁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야 내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잖니 이런 얘기를 해봐야 야 내가 임마 저기 그 뭐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미 그때는 다 늦어버렸다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아, 이 기가 막힌 이런 레토릭 정말 예수님과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바리새인들이 엿을 먹었습니다. 아주 빅 엿을 먹었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기억하시죠? 성전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가보니까 막 상인들이 넘쳐나요. 뭐 이것저것 다 팔고 그때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때리고 부수고 다 나가! 이랬단 말이죠. 기물 파괴, 재물 손괴 막 벌써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예수는 그때 이 상인들, 불쌍한 상인들을 말하자면 타격을 입힌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세력들을 향해서 보란 듯 일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전 네, 주인, 종교 권력자들의 제가 허락을 받고서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뭐 그냥 공짜로 장사하라고 그랬겠어요? 뭐 커미션을 받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전 더럽다면서 때리고 부수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도전하는 거거든. 아, 얘 수차례 빅녀스를 먹은 이 종교 권력자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예수를 내란죄로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형으로 죽이게 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 도발. 네 번째 도발은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있었습니다.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만 종교 권력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종의 어떤 매매의 대상이었습니다. 훗날에 보십시오. 가톨릭이 그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는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무상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한번 씻겨지고 사라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이 자체도 결과적으로 이 당대 율법을 그야말로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빅엿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의 일생을 곰곰이 따져보면 가진 자 그리고 누리는 자 남을 짓밟는 자들을 향한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수가 그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저들은 패륜하라고 안 보겠습니까? 아 정말 참 더한 말로 욕을 날리고 싶은데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워낙 막말꾼으로 지켜가지고
자, 이 책 제가 만든 이 맨 얼굴의 예수란 책은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마가가 영어로 뭐예요? 마크. 마크 말. 마크 말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든 책이 바로 맨 얼굴의 예수다. 아,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언어 개그로 얘기를 해봤는데,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가운데서 아주 독특합니다. 사복음서가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가운데 공관복음이라고 있죠.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 이게 뭡니까? 요한을 뺀 나머지 복음서인데요.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참 예수에게 어떻게든 이 신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분칠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마태와 그 누가복음이 그래서 형편없고 볼 필요도 없고 구라고 가라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뭔가 가장 예수의 원형을 제대로 담은 성경은 무엇일까 찾다 보니 마가를 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나 누가복음 보면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첫 장에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탄생,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게 참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고민은 실제로 지난 1000년 동안에,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역사적 예수가, 실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가 정말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사람 맞는가? 그리고 예수의 그 이후의 삶도 보면은 이적들이 많잖아. 이적, 기적. 뭐 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든지 뭐 물 위를 걷는다든지 또 뭡니까? 장정만 4천 명 되는 사람들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인 사건. 당시에는 나노 기술이 없었는데 뻥튀기 기술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가 고난을 받은 다음 죽었는데 부활을 했다는 이런 일화들.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불경스러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경스러운가요? 그런 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정말 이 믿음 가진 자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일까요? 그런 걸 도발로 인식하고 절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들여다보지 말고 성경만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온 사람들 덕택에 성서 무오설이란 게 나왔습니다. 성서 무오설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 글자도 오탈 자가 없을 뿐더러 당연히 거기엔 영감이 실렸고 아울러 모든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딪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당장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의 족보가 달라. 네, 정확하게 숫자가 약해가지고 그런데 마태는 다윗의 몇 대손이고 누가는 또 다윗의 몇 대손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은 또 이 그 성결한 그 계보 속에서 뭐 이 저 몸판 사람도 있었고요, 사기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계보 왜 이렇게 계보? 그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잖아요. 이게 왜 나오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예전에 어디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보면은 식사 시간에 치사하게 말씀을 암송해야 밥을 주는 그런 이 저급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 마태복음을 또 1장을 골라가지고 이걸 외우라고. 아니 이게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 이름도 어렵잖아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보. 누구의 후손이냐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당시 다소는 듣보잡이었던 예수의 그 어떤 그 위상에 그 분칠을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얘는 다윗의 자손이야. 왜 그러잖아요. 너는
뭐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몇 대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사람이 굉장히 빛이 나 보입니다. 그저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자손은 뭐 무슨 안동 김씨고 뭐 광산 김씨고 여러분 그 한 70%는 뻥입니다. 이게 보니까 조선 말기에 그 호적을 샀다고 합디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하여간 예수의 이미지를 보다 신에 가깝고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분칠한 책들을 좀 배제하고 예수의 어떤 그 삶을 실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책들은 없을까 따져보니 사복음서 가운데서 그래도 마가복음이 첫 장부터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마가복음은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가장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책들입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늦었고요. 1장에 뭐가 나옵니까? 갈릴리에서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부터 나옵니다. 막 족보를 보여주고 계보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아우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도 신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덧칠하기 위해서 후대에 가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필한 흔적들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다 떼고 보면은 대략 예수의 삶에 대해서 다소는 좀 실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맨 얼굴의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첫 머리말에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성서 무오설의 기초에서는 절대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서 무오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른바 받고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에 원본이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성경책이 딱 떨어져가지고 야 이게 내 말이니까 요 말을 믿어줘 이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그 원본도 없어요. 사본이 모였는데 어떤 거는 뜯겨지고 잘라가지고 찾지도 못했고 모은 거를 추려서 그 가운데 어느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거 괜찮네 요 쓸만하네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또 그리스어로 된 이런 성경들을 번역합니다. 또 번역합니다. 그 사이에 만들었던 시대의 맥락이나 문화 그 의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망실된 채 그 나와 있는 내용만 토대로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번역상의 그 오류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 잘못 짚은 것도 있고요. 성서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를 바로 직시를 하고 인식을 하고 바로 잡는 노력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고고학적 분석을 하는 거 너무나 소중하고도 귀한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 두뇌를 폼으로 줬겠습니까 신이? 다 그런 거 연구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1.1억도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인간들이 만들고 가필하고 그리고 번역한 그 가운데 오류들마저도 믿어라. 이거야말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될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낙타가 아니라 이게 원래 밧줄이었어요. GAMLA 이거 아니라 GAMTA인가? 이거 거꾸로 됐나? 하여간 원래 원문은
이 밧줄로 밧줄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다가 원문인데 이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왜 갑자기 낙타가 나와? 뜬금없잖아요. 낙타 대신에 뭐 코끼리 정도 해줘야 이게 좀 확실히 좀 의미가 살 텐데 그런 오류마저도 오류대로 믿어라. 이게 대체 인간의 지성을 이렇게 무시하는 일은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비하이자 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의 권위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 권위가 건강한 영적 상상력을 억압하는 일은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런 식의 글자를 신봉하는 이런 문화를 글자 나부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 4년 신학과를 있는 동안에 내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예수가 다 뻥이었나 사기였나 내내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의 역사적 사실 이건 뻥이고 저건 뻥이고 요거는 사실과 다르고 요건 분칠됐고 요거는 후대에 누가 구라를 섞은 거고 이러니까 대체 이걸 믿는 자체가 나 스스로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일종의 나 자신에 대한 기만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열심히 다녔고요. 그리고 성서 모서리에 기초한 그런 아주 극단적 보수 신앙의 노선을 갖고 있는 방송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종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뛰쳐나왔죠. 싸우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풍찬 노숙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어떤 시스템화됐고 내 삶의 어떤 그런 이 구조가 돼버렸던 신앙을 벗고 진짜 신과 직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도대체 예수의 그 일생 이게 과연 불안과 사실인가 이걸 놓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번 따져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맨 얼굴에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민낯의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남성 장정만 4천 명을 갖고 물고기 두 마리 그리고 빵 다섯 개로 모두를 먹였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아요. 저 혼자 그거 다 처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남줄 여지도 없고 내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쭉 분석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여기서 정말 너무나 큰 그 감동을 받았는데요.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거는 예수가 갑자기 신적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빵을 뭐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고 물고기를 수없이 만들어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였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것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는데 거기 어린아이 하나가 뭐 아무것도 없는 예수한테 오더니 아, 제가 먹을 건데 이거 예수님께 드릴게요. 하니까 예수님이 감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이 아이가 가져왔던 이런 먹을 것들을 축사하면서 이렇게 나눴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나 혼자 먹으려고 했던 것들인데 저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거지. 그래서 저희 것도 다 나눴어. 다 내놨어. 여러분 우리가 저 무슨 소풍이나 이런 데 갈 때 보면은 자기 먹을 거 다 내놓고 먹으면은 남잖아요. 웬만한 음식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눔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느끼게 됐는데 그
전태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태일. 전태일 열사 하면은 청계천 상가에서 상가가 아니죠. 그 이 예전에 방직공들이 모여 있는 봉제공장, 봉제공장에서 이렇게 환풍구도 없는 곳에서 그 어린 여동생 뻘되는 아이들과 같이 재단을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전태일 열사는 이 아이들이 계속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나가고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갯값도 못 받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서 글자도 잘 못 읽는데 헌책방에서 노동법전을 사와서 읽고 이것이 바로 이 법과 현실이 완전히 유리된 현실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노동청도 찾아다니고 기자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이 전혀 바뀌지도 않고 아무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노동법전과 함께 자기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스스로 이렇게 산화한 인물 아닙니까? 다 아시죠? 전태일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전태일 그 열사가 일했던 곳이 이제 청계천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집은 도봉산 밑이었대요. 여기까지 걸어서 못 다니죠. 버스 타고 다니는데 한 30분 됐던 모양입니다. 당시 풀빵이 1원이었대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너무나 배고파니까 여동생 뻘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하여튼 공장 노동자들 소녀 공장 노동자들 안 되겠다 싶어서 30원 주고 풀빵 40개를 사왔어요. 그 아이들 몇 명한테 배불리 먹게 한 거죠. 그거 보고도 자기는 손도 안 댔지만 너무나 배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걸어서 도봉산 밑까지 갔다는 겁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르다. 이게 나눔의 기쁨에서 나온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예수의 기적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운동할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먹을 음식들을 그냥 계속 생산해냈다. 여기에 우리가 감격한다면 이건 1차원적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수가 이 땅에서 원했던 것은 이 사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뭔가 메시지를 얻고자 했다면 그런 나눔의 기적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태일 열사 그렇게 인화물질에 온몸에 그 인화물질을 뿌리고 노동법전과 함께 산화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재식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시민운동가신데 이분이 장례를 치러줘야 될 텐데 이 전태일의 삶을 보면은 완전히 예수의 삶과 아주 정교하게 일치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예수 역시도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산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산화라는 표현은 레토릭입니다만은 예수에 있어서 그 이런 그 예수의 삶을 보면서 그 전태일의 삶이 참 이게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근처였거든요.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가까운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였는데.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집까지 갔어요. 오재식 선생이. 그랬더니 딱 나와서 하는 말씀이 자살한 사람은 장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아주 진짜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무조건 자살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벙커원의 설립자이신 김어준 옹께서는 이런 점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신 분입니다. 뭐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을 한 두 번 읽었고 저도 아직 성경을 다 못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서 보다 말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두 번 읽었고요. 또 대전에서 살았는데 대전에 있는 한 그 주일학교 여러 그 왜 노회라고 하잖아요. 여러 교회들이 한 지역에 묶여 있는 이 노회. 노회에 나가서 성경 고사대회에서 1등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교회를 끊었느냐?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를 팔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래서 지옥 갔습니다. 이게 완전히 거기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나? 아니, 가룟 유다는 신의 섭리에 의하자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했던 역할 가운데 하나를 맡았던 사람인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갑자기 회개를 해가지고 예수를 안 팔면은 예수는 자연사를 하고 다시 또 내려오셔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은 천국에 상급을 주든가 해야지 왜 지옥에 보내? 이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이 김원준 총수가 비겁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상의했는데 목사가 답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변을 못하니까 이거 뻥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저기 2009년이었습니다. 김원준 총수가 이제 어디 지인 장례식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장례 예배, 입관 예배였어요. 입관 예배가 발인 예배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유족들이 앞에서 그냥 계속 오열을 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울지 마. 왜 울어? 천국 갔는데 기뻐해야지. 아니, 울지 말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기뻐하라는 얘기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기다리고 있던 김총수 담배를 탁 던지더니 앞으로 와가지고 그 목사 귀에다 대고 기뻐하라고 이 씨발놈아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다는 그냥 봉창 두드리는 말씀 몇 마디 하시더니 그냥 내려가셨다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이 서거했을 때도 자살한 사람이라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죠. 그럽니다. 뭐 부끄러워가지고 저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닌 거 아니 목숨을 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니들 말이 100% 맞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부끄러움을 느끼기라도 하냐고. 잘못을 저질러놓고 부끄러움이라도 느끼냐고. 염치를 모르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독사의 자식들 아닙니까? 자, 그런 예수의 삶을 잘 따져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파워풀한 예수, 뭔가 다 능력을 보여주고 앉은 사람 이렇게 세우고 그거요. 이단 교주들도 다 합니다. 그런 신비의 능력, 이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능력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정말 기적을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여기에 천착하고 있는 이런 태도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좀 저급한 신앙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수의 기적은 그렇다 치고 과연 예수는 정말 부활했는가? 많은 설들이 있었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을 한 것이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예수가 헛개비였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이른바 가연설이라고 하는 건데 뭐 온갖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통틀어 봤을 때 종합해 봤을 때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살았느냐?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포기했어요. 포기할 만도 하지. 2000년 전에 아무런 자료도 없는데 뭘 갖고 그걸 뭐 증인이 있어 무슨 흔적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남아있는 것은 옛 기록 사본 정도인데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본들의 내용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일치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단체로 짜고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는 부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믿습니다. 단순히 목사 아들이라서 한 40년 넘게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갈릴리 무대에 서서 가난한 사람과 병 걸린 사람들,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요. 가진 자, 누리는 자, 남을 짓밟는 자들을 대적했고요. 그렇게 싸웠던 그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리고 끝이다. 이 땅의 정의도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강한 자, 가진 자, 그리고 군림하는 자들에게 결탁해야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회주의자들, 얄팍한 성공주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경고가 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길 바랍니다. 전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산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부와 또 각종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세습하는 이런 불의한 세력들, 이런 불의한 세력에게 아무런 경고가 되지 못하는 그런 예수의 가르침이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왜 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사실 출판사에서 이야기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10가지 교회 다니면서 갖는 10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혹은 이거 뭔데 싶은 것들 이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제 하셔서 10가지를 짚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교회 세습입니다. 교회 세습. 비단 담임 목회자가 그 교회의 이런 실존적인 그 권력들을 자기 아들 혹은 사위에게 넘겨주는 거 이런 걸 통상 교회 세습이라고 하죠. 그러나 교회가 만든 기관을 넘겨주는 것 이것도 당연히 세습이죠. 조용기 목사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국민일보를 넘겼고 또 지금 첫째 아들은 이제 넘겼다 국민일보를 거의 말아먹었고 둘째 아들이 지금 그걸 이어받았는데 이거 세습 아닌가요? 세습입니다. 이 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뭐 더 설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세습과 관련해서 그 목회자의 양식 없음만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세습을 할 때에는 대체로 굉장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후임 목회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 지지하는 교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제가 얘기했겠지만 앞서 교회에서는 절대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 권력에 순종하라 이런 가르침을 내내 세뇌받았던 이 교인들, 이 부당한 세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습을 하는 거죠. 깨어있는 교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교회 세습
반대하는 교인들, 어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세습이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결국 쫓겨나거나 혹은 거의 이단아 취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것처럼 뭔가 상당히 좀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가 되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목사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죠. 말씀을 전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와 바울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월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목사, 교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 앉힙니까? 왜 그렇게 계급화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벙커원 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저를 목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좀 한다고. 예, 전혀 아니고요. 예, 목사 아닙니다. 예. 저희는 직분이 없습니다.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 안수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정규 신학 수업을 받으시고 또 미국에서 영국에서 굉장히 그 신학 공부 제대로 받고 오신 분입니다. 당장 강단에 서서 신학 교수를 하셔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교회 와서는 낮은 대로 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목사란 직함 버리고 형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훌륭한 분이죠 정말. 교회에 이런 계급을 만들지 않고요. 또 하나가 뭐가 없냐면 헌금을 직접 안 거둬요. 헌금은 있는데 교회에다 대지 말고 각자 사회적으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 보내라. 그리고 알아서 그렇게 뭐 기부금 영수증 받고 그렇게 처리하라고. 이게 왜냐면 말이죠. 또 하나 더. 등록도 안 받습니다. 교인이 늘 나오는 분인데 제 양반 그 카페 다음 카페에 아이디는 아는데 이름을 몰라요. 얼마 전에 해숙이라는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야 너 해숙이라며. 이름이 해숙이었구만. 뭐 이렇게. 남의 이름도 모르고요. 그 사람이 사는 배경, 환경도 모르고 어느 집에 사는지도 모르고 학벌도 모르고 헌금을 거두면요. 그 사람 소득이 파악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11조를 거두면은 이 곱하기 10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교회 내 또 그런 건 또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40년 동안 목회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0년 목회하는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체육대회를 열었어요. 교인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심시간이 됐잖아요. 교인들끼리 밥을 먹는데 부자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 싹 갈라져가고 아직 홍해바다가 갈리듯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나눠서 밥을 자기들끼리 먹는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밝히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교회인데 나름 은혜가 있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과 질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같은 한 형제 한 자매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싸움도 나고 뭐 하여튼 의견 대립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사람 보이는 곳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송장들의 사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세습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의 그런 모든 폐단이 아주 종합적으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없었으면은 그 목사의 아들밖에는 이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 머리가 그렇게 많이 채워지기 힘든 사람입니다. 의식의 박약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교회 세습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 교회를 물려주려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탐한 적 없고요. 얘기했잖아요. 감정 노동의 최대 극치가 바로 목사의 목회 활동이다. 점수가 안 돼서 신학한 게 실상입니다. 예. 목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저도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죽었다 깨어나서는 직업종 교인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업종 교인이 안 되면 당연히 뭐 설교나 이런 거 안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직업종교회는 안 됐고요. 설교는 합니다. 요즘에. 예.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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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